안녕하세요. 오늘 가정 예배 육과 오직 하나님만이 사시는 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에스라 말씀입니다. 4장과 5장과 6장의 말씀 우리 중간중간 단원 나가면서 우리 함께 가족 단위로 읽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포인트를 가지고 진행을 해볼 거고요. 메시지 좌표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즉 바벨론에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을 말하는 것이겠죠. 여기에서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문제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 성전 재건에 있어서 저항했던 세력들이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이 저항에 있어서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성전이 재건이 됐는지, 그 방위 굴복이 됐는지, 이러한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힘으로 지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소제목을 가지고 내용 보면은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라고 하는 허가를 받았는데 반대에 여전히 부딪혔다라고 오늘 책이 설명해 줍니다. 반대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방해 그리고 계획, 교묘하게 이 성전 재건을 방해를 하고 교묘하게 약화시켰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가족들끼리 함께 읽어주시고요. 이 유대인들이 직면했던 첫 번째 반대의 조짐이 어디에서 나타났죠? 바로 그들의 이웃에서부터 나타남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성전 건축을 돕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돌아서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해보고 답변을 내놓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 한번 또 보실게요. 유대인들은 성전 건축을 돕겠다는 주변의 제안을 거절을 했어요. 왜 돕겠다는데 거절을 했을까? 의아하죠. 근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하나님한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주변의 이방신들도 함께 예배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왜? 포로 생활의 결과라고 하는 것, 우상 숭배에 대한 원인이 분명히 작용했었기 때문에 이를 체험적으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체험했던 이 당시 백성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만의 섬기는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도움, 그래서 도움의 손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고 하나님만의 섬기기로 한 성전을 건축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그들의 신념 위에 신실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자 외부로부터 반대가 바로 밀려오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반대의 내용이에요. 외부 반대 세력들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도움을 거절한 것을 가지고 집요하게 공격했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중간에 무마시키고 좌절시키기 위해서 관리들과 지역 지도자들에게 뇌물까지 서슴없이 바치면서 내부 결속을 해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왜 중단해야 해? 라고 하는 질문이 당연히 나타나게 되겠죠. 에스라 5장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빨리 훑어보면은 성전 재건이 방해를 받아서 약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책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오늘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먼저 읽으시고 또 책을 보면은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격려가 절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꾸짖으면서 권면해 나가십니다. 이것에 대한 메시지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복을 옮겨서 그 백성이 영적으로 곤비하게 된다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맡긴 나의 일을 너희가 소홀히 하면 그 일을 통해 예비한 복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즉 에스라 5장 3절에서 5절에서 나타났듯이 유대인들이 대한 이 반대를 보면 우리를 좌절하는 여러 말들을 듣고 상황들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반대하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함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의 명단이 보내진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었습니까? 서신이 일단은 늦게 도착하게끔 하셨습니다. 간단한 서신이 전달되는데도 약 4개월에서 5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뜨네가 왕에게서 답장을 받기까지 성전 건축을 중단시킬 수도 있었는데 에스라는 건축을 계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강조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붙들고 주변의 상황들까지도 통제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으시고요. 이제 이 에스라 6장에서 이 기념식이 등장하는데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이전에 다리오 왕은 총독들에게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막지 말라고 명령했을 뿐만 아니라 건축 비용까지도 왕실에서 지출하라고 명령하게 하십니다. 또한 왕은 유대인의 일을 반대하는 자들을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명령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선지자들의 선포도 사용하시고요. 또한 왕의 조서도 사용하시고요. 사람들의 자원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수단으로 활용해 나가시면서 그 섭리하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재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후 정확히 70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예언대로 완공되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정확하게 들어맞게 됨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거 그리스도와의 연결 부분을 한번 보면은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리라는 진리를 신뢰할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은 고난의 시간 중에도 자기 백성을 살리신다. 나아가 하나님은 반대에 부딪히거나 역경에 직면한 일에서 물러나 계시는 분이 아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순종할 때마다 유혹과 반대에 직면하셨다. 절대로 어떤 반대가 있을 때 아 이거를 싫어하는구나 내 백성들이 혹은 아 이 상황은 안 되겠구나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뒤로 물러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여러 일들의 여러 상황들이 여러 말들에 휘둘리지 않고 그 사명만을 바라보며 말씀의 중심에서 나아가야 함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과 주님께 대적하는 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주실 것까지 신뢰하면서 그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오늘 교재에 기록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연결까지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 오늘 삶 나와 늘 연결되어 있다. 아래 질문에 답하면서 성경 이야기가 내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보자. 우리 특별히 세 번째 보면은 성경은 영적인 무관심을 극복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나요? 오늘 주보에 실린 내용이기도 하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시고 나눠보시면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생각 한번 볼까요? 학계 선지자는 백성들의 관심이 이게 학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서 개개인의 행복으로 옮겨짐으로써 하나님의 성전 짓기에 게을리하고 있다고 책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첫 번째 우리 질문을 보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세상적인 안락, 어떤 것이 있을까? 참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 내게는 어떤 것이 있나? 내 자녀에게는 어떤 것이 있나? 한번 우리 각자가 질문을 해보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서 잘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여기에서 학계에서 말하는 것은 백성들의 관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먼저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항상. 그리고 마음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은 마음에 무관심이 자리 잡아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우선순위 무엇이냐? 이것을 잡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목적을 새로이 하고 세상적인 소유와 안전만 걱정하는 것이어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이것이 중요하죠. 그분의 뜻, 그분이 주신 사명을 먼저 생각하고 행하는 것으로 우선순위가 정립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첫 번째 질문과 같은 것 해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했던 적이 있나요? 세상적인 온갖 가치에 찌들어 살아가고 있는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게 되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되는 변화, 우리 택함 받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변화인데 이러한 각자의 개개인의 경험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또한 우리 자녀들 또한 이러한 이야기가 있으면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행동은 각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공부 성경공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